네, 여러분, BMP의 선생님 리웨이가 시작됐습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그리고 BMP의 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BMP 사생활이 정말 뜨거운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아, 뜨거. 중국 M이 최고 동식 접속자 수가 네, 몇 명이 무려 어? 43만 무려? 명! 아, 진짜? 누적 43만 명? 네, 43만 명이 들어왔고요. 네, 총 누적 수가 99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아까 그 뭐라고 했죠? 무려 여기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이번 네. 주에 동시접속이 50만 명 넘으면 공약 같은 거 걸어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50만이요? 공약 괜찮은데? 야, 50만. 어떤, 근데 할 수 있을까? 근데 만약에 된다면 어떤 공약으로 50만 할까? 명이면 좀 많지 않나? 아, 근데 진짜 가능할까? 50만이면 상상을 해봐. 괜히 또 안 되면 우리가 우리만 공연한다고 생각하고 공연한다고. 우리가 공연을 하는데 앞에 50만 명 있어. 앉아. 아, 그러면은 근데 진짜 전세적으로 연 적이 있나? 없지. 아직 없지. 네, 아, 마이클 잭슨.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 150만 명 아니었어요? 150만 명?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있나요? 공연? 마이클 잭슨은 전설이잖아. 공터에서 한 거 아닙니까? 먼지로 보였다고 그래서. 네? 먼지로 보였다고? 아, 일단 모르겠어요. 자, 공약 50만 명이 들어오면 공약. 예. 대박이긴 하다. 되면. 50만 명 영재 씨는 뭐 하실 거예요? 50만 명이 된다면, 50만 명이 됐다. 와. 되면 뭐 좋죠? 네. 되게 좋은데? 되게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팬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말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아, 오빠들이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 오빠들이. 50만 명이 되면은 네. 1회 연장. 우리끼리 할 수 있나? 점점요. 우리끼리 할 수 있나? 1회 연장. 우리끼리 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100만. 150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는 방송. 50만 명 1TV 고정. 고정? 고정. 고정이요? 죄송합니다. 고정하십시오. 예. 자, 그러면 50만 명이 넘는 경우에 1회 연장을. 그거 진짜 돼요? 막 이렇게 돼요? 돼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예시로 일단 첫 번째는 1회 연장. 1회 연장. 예. 그럼 뭐 더 생각해보죠. 뭐. 또 뭐, 뭐 제로 씨. 예. 뭐 저요? 예. 생각해볼게요. 이거는 매니저랑 상의를 안 해도 되는 거죠. 뭐 일단 아, 이거는 네. 얘기를 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야. 우리가 결국에 방송하는 건 우리니까. 그죠? 그럼 뭐 아니, 요새 아니 그게 아니고 요새 제가 매니저의 일을 또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님이세요? 예. 예. 충분히 뭐, 가능하십니까? 예. 아, 네. 아 여기 스케줄 표정 네, 확인 좀 해주시고 여기 팬분들이 아, 많이 복근 단체 복근을 보여달라. 예. 아니면 웃기는 역사. 소리 마세요. 자, 영재 섹시 춤. 자. 대수기 살려줘요. 아, 여장! 여장은 너무 많이 했어요. 아, 여장을 굉장히 너무 많이 했기 네. 때문에 네. 그만해도 되고 또 여러분 빨리 아이디어를 이렇게 좀 말해주세요. 누영재 섹시춤! 자 획기적인 거 있잖아요, 획기적인 거. 섹시댄스 여장 너무 네, 신박하지 않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복근 쪽으로 가는데요? 아, 복근은 여장과 예. 복근 쪽으로 가네요. 어디죠? 복근은 뭐 복근은 저희가 준비되면은 언젠가 보여드릴게요. 네. 언젠가 준비가 안 되는데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나를 조금 힘들게. 아, 어떤 거요? 아, 어 네. 걸그룹 댄스도 있고요. 아, 걸그룹 댄스 먹방 보여주세요. 아 불닭볶음면. 아 일단 그 제가 원래 그 사진 찍을 때 하는 앱에서 네.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제가 불닭볶음면 방송을 하기로 했었는데 네. 팬분들이 뭐 많은 분들이 네, 네, 네. 기다려주시는데 우리 조만간 할게요. 그거를 조만간. 50만 명이 넘으면 불닭볶음면을 제가 먹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그릇이요? 그거야 뭐. 아 그럼 그거는 먹방. 뭐 개인 방송 하실 때 하시고요. 네 공략 지금 재밌는 거 봤어요. 뭐요? 담력 테스트. 담력 테스트? 요즘에 뭐 놀이공원 가고 싶다. 담력 테스트가 있나 봐요. 그거 말하는 거 같은데. 아, 박용국 먹방 어때요? 그치 다 먹어야 돼. 아 그럼요. 막 다 먹어야 돼. 그러면 아니 그거보다도 이제 여섯 명이서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걸로. 다 같이. 다 같이 1회 연장 이런 거는 아주 좋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가능한 걸로 해야 돼요. 막 이거 담력 테스트 이런 거는 막 무서운 데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 자 그러면은 저희가 네, 더 이걸 50만 명이 일단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1회 연장이요? 네, 1회 연장. 왜? 네, 저도 좋아요. 또 네, 팬분들도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일단 좋은 것 같은데. 그걸로. 가결정을 합시다. 네, 어떤 가결정. 거? 어떤 거? 만약에 안 되면 뭐 이런 거 할까요? 안 되면 1회 빼지. 네? 1회 폐지. 빼자. 400까지만? 아니 이게 저희가 몇 회가 준비가 되는데 네. 50만 명이 안 넘으면 이것도 해야죠. 1회 폐지.
폐지요? 프로그램을요? 아니 저희가 안 하겠다. 아 우리 일가. 예. 이건 협박이죠.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아 그런 거 어때요? 약간 단체로 예. 숫자송 알죠? 숫자송. 그게 뭐예요? 1-1은 기욤, 2-1은 삼진준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파트 아, 바꿔드리는 거. 작가님들이 저를...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저를... 하자. 네. 패러디. 패러디, 어떤 패러디? 드라마 패러디. 아, 좋네요. 아, 어때, 어때? 태양의 후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W. 또 W가 또. W. 저 개인기 하나 생겼어요. 뭐 해봐요. 그 W에... 오성모 작가님? 아니, 아니, 아니야. 오성모 작가님 말고. 나야. 마, 아, 그 악마. 악마 해봐요. 악마. 아, 이거 얼굴 가리고요. 전화 왔어. 뭔지 알죠? 전화 왔어. 두루루루루루루루. 누구야? 너 어때? 너 어떻게 돌아갔어? 어떻게 돌아갔냐고? 끝은 뭐가 끝이야? 끝은 나랑 나랑 끝을 봐야 끝이 나는 거야. 네 여러분! 자 좋습니다. 아무튼 이 네. 공약은 끝까지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네,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괜찮은 걸로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카메라 끄냐? 네 여러분 공약이 보고 싶으시다면요 네. BAP 사생활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네. 방송 끝날 때까지. 아 무겁다. 죄송합니다. 예. 네. 아 당황했네. 네. 네 저희 공약이 보고 싶으시다면 이제. 아 근데 50만 BAP... 명 진짜. 아, 말하잖아 임마. 아 진짜 말을 못하게. 덧붙인다고 말씀 합시다. 네 BAP 사생활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네네. 지금 저희 방송은요 IMBC 헤어 앱과 중국에선 라이칸싱 그리고 M2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M2로 올라온 질문들 한번 볼게요. 아 질문들이요? 예, 예, 어떤 예, 질문 네,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자 질문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 라하원. 아 잠깐만요. 네 왜요? 아 예. 왜요? 방유고 오빠라고 생각했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왜요? 젤로군이랑 종욱군이 말을 안 해서 제가 말 많이 하는 영재 씨는 잠깐 뒤로 빠져주세요. 아, 갈게요 그럼. 아 왜 불렀어? 아씨 가자. 가자.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자 라우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자 박명구 오빠 카메라를 바라보며 사랑스럽게 사랑해 베이비라고 말해주세요. 와우. 사랑해요. 아 얼굴 웃어야죠. 네. 아 빨리 웃어줘요. 네. 카메라 네 저거 보시면 어디죠? 네, 저, 아 저기 있네요.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해 베이비. 와. 어 네 좋았어요. 예. 자. 자 그리고 너 뱅스터 찬이 님께서 네네. 보내주신 겁니다. 네. 블라인드 뭐라고요? 블라인드 네. 라이브로 한 소절 불러주세요. 블라인드. 아. 아! 저 지금 제 파트 중에 굉장히 임찬 형한테 불러주고 싶은 파트가 있어요. 불러주세요. Hey you. Hey you. 네. 이거 저 블라인드 노래 파트예요. 아 예 알아요 알아요. 제가 아, 너무 좋았어요. 아 라이브 장난 아니에요. 예. So blind. 보이지 않아 이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너무 오래됐죠. 종욱 씨가 한번 들려주세요. 시작. 아니요 너무 오랜만이죠? 네. 사실 노래가 기억이 안 나죠? 저희가 내가 2년... 말했잖아 영원히 너를 있어줄 거라고. 거짓말. 자. 예. 저희가 사실 이게 2년 전에 불렀던 노래라 여러분. 2년 전이에요? 아니요, 전... 영어포 때 보면 블라인드가요? 그건 세임이죠. 어? 아 이게 앨범이 많이 나와도 좋은 아니야, 게 아니야 영어포 때 맞죠? 그러네 그러네 맞네. 왜? 세임이가 옛날 거고 노래가 일기 아 노래를 옛날에 만들어서 맞아요. 아, 저희가 영어포에 거의 노래예요? 2년 전이죠. 2년 전. 아, 네, 근데 한참 전에 만들었던 노래. 시간이 멈추고 다들 다 왔어요. 네. 네? 중국 음식 중에 방금 아이디였어요. 아, 갑자기 혼자 진행하신 거예요? 시간이, 아, 예, 예. 시간이 멈추고 다들 다 왔어요. 네. 중국 음식 중에 가장 먹어보고 싶은 음식은? 자, 한 명씩 아, 말해보자. 중국 음식. 용국 씨, 안 먹고 싶다고요? 네. 아, 전 맞아. 아, 저안 먹고 싶어요? 네. 맛있는데? 영어포 맞죠, 얘들아? 아, 전 요즘에 맞았어, 네. 먹고 싶으신 게 있는 영어포 것 같아요. 네, 제가 맞았어. 지금 굉장히 먹고요. 다이어트를 하시고 계시니까. 요즘에 베이징 떡 영어포 너무 맞아. 먹고 싶어요. 아, 아 그거 맞다. 저기 압구정에 있잖아요. 뭐 많아요? 얘들아, 얘들아 영어포 맞아. 내가 맞은 거야, 내가 맞은 거. 잠깐만요. 네? 네? 끝나셨어? 아니, 팬분들이 계속 영어포 맞다고. 아, 맞아요, 여러분. 저는 그 중국 가면 그 야시장 같은 데서 파는 그 포장마차 길거리 음식들. 꽃이요? 네, 꽃이나 네네. 뭐 조림들 아, 네, 아, 그런 거 먹고 싶어요. 어, 좋죠. 맛있거든요. 저 뒤에... 있어요. 아, 예, 잠깐만요. 영 종업군부터. 아, 저는 뭐 짜장면이. 아, 짜장면 한국 음식이에요?
근데 그게 중국 식자라면은 좀 달라요. 네, 짜장면이 있어요. 예. 있지만 우리가 먹는 짜장면은 한국식으로 바꾼 짜장면이죠. 그죠? 아, 그럼 중국식 짜장면을 가능하시겠습니까? 중국식이 있어?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짜요. 언제 나온 거 아니야?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아, 예. 영재군은? 저 북경오리요. 경오리. 그 제가 말했습니다. 압구정에 있어요. 아, 말했어요? 네. 되게 유명. 아, 그럼 뭐 전 세계 음식이 대한민국에 다 있습니다. 아, 그럼요. 뭐 하러 나가요? 아, 그렇죠. 자, 자 마지막 젤로씨. 저는 할 거야? 중국을 오늘 나 왕따 컨셉이야? 아니 아니요. 아 오늘 이 집의 방송이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하는 방송이잖아요. 개인 방송 하시길래 아 죄송해요. 자 젤로군. 저는 중국에 이제 가본 지 좀 된 것 같아가지고 네, 네. 모든 음식은 다 좋은데 네. 약간 중국만의 향신료. 향신료. 아, 좋죠. 멋있죠. 중국만의 느낌이 아, 그러면 또 힘찬 형이 되게 향신료를 좋아해요. 잘 먹더라고. 나는 아예 못 먹거든요 향신료. 용국이 형이. 용국이 형도 잘 먹죠. 예. 아 용국이는 제가 갑자기 기억납니다. 저희가 중국에 이제 그 시상식을 갔는데 네. 되게 도전 음식이 아니, 도전 의식이 많은 친구라서 맞아 맞아 하나 하나 다 먹어보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맞아. 이 맛은 어떨까? 그러니까 용국이 형 표정이 항상 있어요. 딱 이게 맛있으면은 맛있으면 표정 변화가 거의 없거든요. 이게 맛있는 걸 먹었다. 맛있어. 그냥 뭐. 이게 딱 맛없는 걸 먹었대. 아니 뭐 이래. 이거밖에 없어. 네. 막 이런다. 야 이게 뭔지 알죠? 네. 우리만 웃긴 거야 이거. 예. 그런 거야? 그런 거야 그런 그러니까 거야. 우리끼리만 아는 거. 예, 예, 자, 댓글 한번 읽고 가죠, 우리. 댓글이요? 네. 댓글. 영 내 거 뭐야? 이거. 이게 내 거야? 아, 이거 맛있죠. 아, 그럼. 전갈꽃이. 아, 훌륭한 거. 아, 전갈꽃이? 샤브샤브. 샤브샤브도 유명한 거 있잖아요, 중국. 중국은? 아. 고수. 고수. 아, 고수만 아, 먹을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뭐라고. 중수나 하수는 못 먹나요? 아니요, 신란. 아, 안녕히 계세요? 아재 개그가 유행이에요. 진짜 썩은 멘트다. 오프 더 레코드 해주세요. 아 방송이지? 자, 뭐 이게 뭐 읽을 수가 없는데요? 네네. 이게 지금 팬 여러분들이 허거 있네요. 허거. 아 그럼요. 허거. 허거. 어, 우리 맛있죠. 다 같이 단체로 허거 먹으러 갔었잖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허거가 뭐였죠? 그 있잖아. 샤브샤브 같은 건데 막 이렇게 막 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니까 그거 막 기억나죠? 그 빨간 소스 있는 거 누가 면 맞았었잖아요. 어 면 맞았어 이렇게 그분이 막 스타일 하다가 누가 면 맞았어. 면을 팍 얼굴에 치셔서 성우지 형님은 훌륭하죠. 막 만드시다가 벽에 던지시는데 탁 달라붙고 아. 이런 거 해가지고 자 그럼 종업 씨가 또 아 젤로 씨가 마지막 질문 한번 네. 읽어주시겠어요? 어 스트롱 아임이라는 분께서 네. 멤버들이 제일 좋아하는 향수가 무엇인지 궁금하답니다. 일단 저는 브랜드는 이제 브랜드. 네. 어 얘기해도 된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네. 브랜드명을 말씀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향수가 제가 생각하기엔 힘찬이 형이랑 저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숙소에서 보거나 그럴 때 항상 향수를 좀 가장 많이 쓰는 멤버가 우리 네. 둘이기 때문에 힘찬 씨는 뭐 좋아하세요? 저는 뭐 저는 되게 향수 많이 갖고 있어서 네. 저는 그날 그날 기분에 따라서 어, 저랑 비슷하시네요. 예. 아 용국이는 특유의 향 맞아 용국이는 딱 쓴 게 있죠. 정확히 특유의 향이 있어요. 조로 시작하는 거죠. 예. 그 되게 독특한 어. 향. 그게 약간 조말론 맞아 조말론 조말론이랑 향수고 저도 요새 약간 조말론에 빠져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나도 이게 되게 은은하면서 다 같이 사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 영국 가서도 이렇게 세 명이서 같이 샀고 런던 향기가 되게 세지도 않고 네. 야, 편안한 냄새. 그러면서 향긋한 냄새 되게 그, 좋죠. 나 라임. 어? 라임. 라임이요? 라임이? 라임 좋죠. 나의 라임 오렌지. 종업 씨 혹시 쓰는 향수 있어요? 나 뭔지 알아. 저도 용국이 형이 쓰는 거 그 따라 샀어요? 받아가지고 네. 그 따라 샀어요? 저도 조말론 거. 아니 똑같은 거 샀어요? 똑같은 건 아닌데. 그 제가 추천해 줬죠. 네. 아, 아. 블랙베리였나? 블랙베리? 핸드폰 아니 아. 아 그거 맞아. 네. 검은 색깔. 그게 스페셜 아니에요. 스페셜 거. 임테데시 그건 뭐죠? 왜 임테데시? 리미테드예요. 아, 그러니까 네. 여기서 향수 제일 안 뿌리는 게 이제 젤로신 것 같아요. 젤로는 거의 안 뿌리는 걸 못 봤어요. 저는 진짜 꾸미는 날만 뿌리는데. 아, 솔직히 젤로신은 아직 애기잖아요. 이 애기 냄새가 나요. 네, 어 맞아. 제 살 네. 냄새가 애기 냄새가 나. 저는 부모님 그 있잖아요. 부모님. 준홍이는 한 35 때도 애기라 그럴 거야. 그 우리한테는 애기겠지. 애기야 애기. 야, 네. 그렇습니다. 형님 살려놓은 거 이렇게 죽이지 아, 말라고. 네, 또 한번 댓글 한번 헤이웨이브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게 헤이웨이브죠? 처음 그죠? 게임 들어가면 안 돼요? 아, 잠시만 시간 많이 지나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어, 좋죠 이거 뭐. 켜고 보자고 그러는데 많이 볼 게 안 올라오고 아, 얘기 나왔어요 3살 차이 주제
애기라고 하는 게 세 살 차이면 많이 나는 거 아닌가요? 많이 나. 애매하지. 그죠. 자 그러면 일단 그럼 이제 시작할까요?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거 저번 주랑 다르게 이거 공약 이거 100% 이거 실패 이거. 네. 아니 한 10분 전에 시작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한 오프닝을 길게 하고 있어요. 네. 자 여러분 첫 번째 코너입니다. BAP의 사생활 아이템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BAP의 사생활을 살짝 엿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네 BAP의 예 불닭볶음면 레시피를 준비했습니다. 다들 라면 좋아하시나요? 라면 좋아하죠. 진짜 우리 멤버들은 다 라면을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신의 음식이 좋아. 전 별로 안 좋아해요. 아 힘찬이 형 빼고 힘찬이 형은 잘 안 먹는데 면을 별로 잘 안 먹어. 어떤 라면 좋아해요? 어떤 라면? 저는 불닭볶음면 좋아합니다. 저는 약간 제가 만들어 먹는 거 약간 혼합해서 먹는 거 좋아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짜파구리. 아 저희 연습생 시절 때 기억나시죠? 그죠. 대현이가 처음에 데리고 가서 막 짜파구리 그런 거 해줬다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아침마다 그것이 끓여주잖아요. 그럼 진짜 멤버들이 진짜 맛있어. 엄청 맛있게 먹어줘요. 자 종욱 씨는 뭐죠? 저는 삼양라면. 아 훌륭하죠. 삼양라면. 최근에 삼양라면이 햄을 뺐다가 추가됐죠. 햄을 넣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경사네요. 경사를. 라면 안 좋아한다면서요? 삼양라면은 햄인데 저는 얕고 넓은 지식 아시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거기 안에 삼양라면도 있었고 영재 씨가 라면을 진짜 못 끓여요. 진짜 아, 약간 맞아요. 컵라면은 뭐 누구나 잘 끓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맞아요, 맞아요. 라면을 와 어떻게 이렇게 맛없게 끓일 수 있지 정도로 못 끓여요. 정말 못 끓이네. 물이 많아 일단. 그 정도는 아니야.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저는 라면 끓일 때 신중하게 항상 맛있게 끓이니까 맞아요. 근데 제가 라면 물량을 잘 못 맞춰요. 네, 물량이 항상 많더라고요. 왜? 그래서 동생들이 많이 끓여주는데 왜요? 제일 맛있어요. 더 잘 끓여서 네? 자, 젤로그는? 저는 그거 냄비만 그 금색깔 있잖아요. 네. 양은 냄비요? 네, 그 냄비만 있으면 다 잘 먹어요. 메이플스토리 냄뚜 알아요? 냄뚜? 냄뚜껑? 아 오늘 약간 삼십 냅째인데 낙혐이다. 삼십만 진짜 낙혐이다. 여러분 죄송해요. 오늘 방송 좋고 다음 주에 하면 안 될까요? 아 진짜 자 좋습니다. 네 아무튼 네. 각자 라면 스타일이 다 다르기도 하고 네. 좋아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네, 기대가 네. 되는데 자 그러면 저쪽에 저희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네. 저거 좀 이쪽으로 네. 옮겨주실래요? 막내 씨, 종업 씨, 네. 막내 두 분이 저 네. 가져왔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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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접시만 접시면 될 것 같아요. 왔냐? 예. 네. 잠시만 앞으로 와 많이 준비돼 있다. 엄청 많아요. 아까 설명해줬는데 까먹었네. 네, 굉장히 많은 물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모니터 좀 살짝 앞으로 당겨주시고. 엄마야. 어휴 많다. 이거 뭔가 이거 엄청 맛있는 게 나올 수 있겠는데요? 이게 불닭 볶음면이라는 게 네네 굉장히 매운 라면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어떤 식으로 이제 맛을 표현할지. 네네. 굉장히 궁금한데. 자 네. 그러면 이거를 네. 이제 한 명씩 어떤 재료를 넣을 건지 이제 저희가 골라야 되기 때문에 일단 네. 레시피를 한번 공개를 해볼게요. 어떤 게 있나요, 영국이 형? 불닭볶음면요? 네. 불닭볶음면은 뭐 조잡하게 안 넣는 거죠. 여기 홍찬 씨가 소개해 주세요. 이거 짜파게티. 내가 좋아하는 거. 예, 소스라고 해야 돼. 분말 스프도 있고요. 맞아요. 네. 이제 참치. 참치 있고요. 아 근데 이건 뭐? 이거 소세지. 100원짜리 소세지. 천하장사. 계란 그리고 천장사 아닌데 뭐 미안합니다. 스위트콘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있죠. 아 진짜요? 예. 제가 또 좋아하거든요. 예 진짜. 그리고 이제 삼각김밥이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나 참치마요 내 거 제육볶음이죠. 그리고 여기 이쪽은 전주비빔. 이쪽은 종호 씨 한번 소개시켜주세요. 네. 이쪽은 이제 매운 청양 고추와 이 고추가 네네. 진짜 대박 매워요. 여기 냄새가 매워. 진짜 맵더라고요. 예, 줘봐. 냄새가 여기까지야. 이거 만들어서 작가님 대박이지. 오이. 오이네요. 맞나요? 네, 그렇죠. 이거는 오이입니다. 오이. 이 매운 맛을 덜어주기 위한 재료죠. 이것도 가장 스트렌트. 중요한. 아 이거 네, 아주 중요한. 이거 이게 아주 중요한. 이거 아주 맛있어요 이거. 네. 이거 치즈만 찢어 먹어도 이게 말이죠 이게. 야, 아, 이 치즈. 치즈. 이게 슬라이스? 앙팡. 이게 되게 그 애기들이 앙팡. 먹는. 분별의 앙팡이요. 이거는 아주 얇게 자른 햄입니다. 네, 굉장히 얇아요. 야, 네, 이것도 맛있겠다. 아, 편의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 이거는 김가루인가요? 아 김가루도 매운맛을 좀 잡아줄 수 있어요. 아 김가루 맛있지. 그리고 종갓집 맛김치. 아삭아삭. 약간 저희가 평소에 자주 먹는 것들이 되게 많네요. 지금 바로 이제. 야 잠시만요.
날계란이 아닙니다, 여러분. 훈제예요? 삶은 계란? 네. 어? 날계란 아니에요? 감동란이라고 적혀있었어요. 그치, 근데 이게 날계란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어, 날계란이 아니에요. 그 반숙 계란 있죠? 그겁니다. 아... 자, 여러분, 만드세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예. 한번 각자의 스타일대로 한번 불닭볶음면 자, 일단 여섯 개 앞으로 갖다... 무슨 말을 못하겠어. 아니, 저걸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 아, 저기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기서 만들어야 돼. 여기서 못 만들지 않냐? 여기서 만들어요? 그냥 여기서 알죠. 만들면 되는데 일단 물이 저게 네, 나눠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아 불닭볶음면 자 젤러 씨 하나씩 주세요. 그 요리형 비룡처럼 주세요. 이게 이렇게 어떻게 날려서 이렇게 날려서 이렇게 탁 받을 수 있게. 아 요리형 비룡 같아. 그럼 여기서 쨍그랑하면서 아. 아니 컵라면은 자연스럽게 빛이 빡 빛이 나야 돼. 이게 빛이 나야 돼요. 고맙습니다. 노래가 흘러나오면서 화닥 화닥.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제대로 해볼까? 아, 저는 근데 솔직히 저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저도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저 매운 거를 진짜 못 먹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또 불닭볶음면에 아예 치즈로 된 맛이 나와 있어요. 맞아요. 아, 근데 그것도 냄새 맡았는데 엄청 매워. 최근에 불닭볶음면이 그거 차갑게 먹는 거 나왔어요. 아 정말요? 네 나왔어요. 이번 국물은 국물도 나왔어요. 국물. 국물은 나온대요. 아직 안 나왔을 걸요? 아, 그래요? 네 나온다 아, 그러고 그 차가운 게 여름 뺄판으로 나왔는데 비빔면 주셔가지고 그런 거 같아요. 아 제가 영재군이 얼마 전에 그걸 먹더라고요. 어떤가요? 치즈 맛이 아, 들어간. 아, 근데 팬분이 선물해줘가지고. 아, 냄새를 옆에서 맡았는데 그것도 맵던데요? 근데 막상 먹으면은 약간 치즈 맛이 좀 나. 막상. 사실 제가 그 저희 팬분들이 제가 불닭볶음면 먹방 하는 걸 되게 기다리는 게 팬분들이 있는데. 누가 피똥 산다 그랬어. 이거 먹고 피똥 샀어 이랬어. 아 괜찮으십니까? 방송을. 여러분 이거 진짜 매운 거 안 맞는 분이 드시면 큰일나요. 위에 빵꾸 나요. 저거 아니 단어 선택이 뭐 위에 빵꾸라뇨. 위에 구멍이 납니다. 진짜예요. 위가 아파요. 근데 이게 아셔야 될 게 예. 이거를 이거 맞는 거를 각자 자기가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예.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아 그래요? 랜덤으로 뽑아서 먹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주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아, 뽑아서 완전... 그 멤버가 먹는 거예요. 뭐 제일뽑기 같은 건가? 네. 그니까 찜해도 되나요? 적당히 만듭시다. 아니요 이거 가위바위보 저 네 개밖에 없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아니 뭐 사각김밥 다 필요 없어. 아 나는 솔직히 필요 없어. 아 근데 뭘로 해야 되는데? 이제 만들면 되는 거야. 이거 물이 끓어야 넣을 수 있어서. 물이 끓어야 돼. 근데 물 양이 되게 적은데 어떻게. 그러니까 한 번 더 우리가 아, 해야 되니까 먼저 있어요. 먼저 하세요. 그 이게 사실 준호 아니야? 뭘로도 맛있을 것 같은데? 재료가 장난 아니야. 먼저 이거는 이 넣기도 그렇고 안 넣기도 그렇고 나 일단 치즈를 아, 넣을게요. 일단 물부터 부어야 돼요. 네, 그럼요. 아 맞다. 맨 마지막에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거 됐다, 치즈가 컵라면을 안 녹을 텐데 녹을려나? 아 전자레인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역시 완벽한 역시 MBC네요. MBC는 없는 게 없습니다. MBC는 없는 게 없어요. I MBC. 제가 또 W를 또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요새. 저기 맥락이 너, 없네요 맥락. 너부터. 야 중국 에미로 보고 있는 시청자분이 13만 명이 넘었습니다. 아니 CSA님은 뭘 했다고? 하지만 말만 공약까지는 좀 남았어요. 열심히 해봅시다 우리. 진짜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 오 뜨거워 뜨거워. 잠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안 넣어도 돼요 매운 거? 안 이거 안 넣어도 돼요? 상관없는 거죠 안 넣어도. 조금요. 알겠습니다. 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저요? 아, 저 짜파게티 넣으려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아, 기왕 만들 거 맛있는 거 만들면 좋으니까. 완벽하죠. 아, 이게 컵라면이라 좀 애매하네요. 이게 냄비 라면이면은 이 재료를 다 사용해서 맛있는 걸 분명히 만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물은 이쪽에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버려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또 아, 우리 둘만 지금 하면 되는가? 종업 씨. 네. 정우 씨는 불닭볶음면 좋아해요? 나 저도 안 넣었어요. 저도 먹을 때 만 넣으려고 생각하는 뭐 재료 있어요? 좀 남았는데 안 넣었어. 저는 치즈랑요. 전 참치요. 아 근데 이거를 누가 라면에 넣나요? 한번 맛있어요. 실제 걸 라면에 넣는다고? 네 맛있어요. 뭐 봤어요? 라면 넣어서? 아니 파는 걸 봤어요. 이건 에피타이저로 먹죠. 전 일단 계란하고 치즈 최대한 안 맵게. 계란이 날계란이 아니면 어떻게 나요? 계란이 왔어요. 그래 중요한 거 알죠? 이게 라면 먹기 전에 이거 젓가락 아주 잘 뜯어야 돼요. 이건 얇기 때문에 항상 저는
왜요? 잘 뜯어야죠. 네. 잘 뜯어야죠. 잘 뜯어야죠. 아니, 가만히 있어요? 잘 뜯어요. 가만히 있을까요? 그래, 그래야 돼요. 아니, 나 항상 이게 예승이 이게 이쁘게 예. 안 갈라져요. 해봐요. 용재군은 보통 오~ 자, 내가 해볼게. 오! 근데 요즘에 자, 이것도 잘 이렇게 되게 나올걸? 우리의 사랑은? 아, 이거 안 되나? 자, 하나, 둘, 셋. 오, 이게 잘 아유, 아, 어긋났어. 내가 더 좋아한다. 네? 역시 난 매력이 있어. 더 좋아. 이거 몰라요? 이거 쌍쌍마루만 했어. 아니, 내가 더 좋아하네. 야, 영재. 네? 영재 군은 그 본인이 이 라면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네. 본인의 레시피가 있어요. 레시피요? 레시피요? 아, 죄송합니다. 본토 발음으로 해요. 아 진짜 레시피가 전자레인지가 있어요. 어 있대요. 야 MBC는 없는 게 없어요. 아 다 된 거야? 많았어요? 안 된 거 같은데. 어 뜨거. 이 정도 된 거 같은데? 어 나도 된 거 같은데. 어차피 전자레인지 돌릴 거라. 침이 막 고인다. 아, 이게 약간 고민이 되는. 여러분 뭐예요? 헤어 TV에도 네. 만 명이 돌파했습니다. 와! 아예 많이 모은 어땠어요? 많은 분들이 또 시청해주고 계세요. 또 우리 한국의 청취자 여러분들도 예, 많이 많으셔서 감사드립니다. 치즈가... 아니 물을 붓고 하시라니까요? 아니 준비를 해놓으려고요. 임선영 네. 준비성이 철저한데 예. 안유찬찬님께서 안유찬찬이요? 심찬 오빠 참치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물어요. 아 저는 참치 좋아하죠. 전 오늘도 약간 섞어서 제 특별히 초치킨. 생참치를 좋아합니다. 생참치 섞어서 만들어볼게요. 또 뭘 넣어야 되지? 튜나 튜나 물 튜나 물 좀 버리고 스파이크 튜나 아 오이 좋죠? 좋죠 잘 만들어서 좋을 게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먹는 것도 아닌데? 아 그러니까요 내가 먹을 수도 있긴 하겠다 아 이게 벌칙이 될 수도 있어요 어 너무 많이 버렸어 물을 어떡해 나 여기 좀만 뿌려줘요 테니스 더 저도 어, 필요해요 그래 어 이거 너무 많이 뿌렸네 아 이게 괜찮잖아요. 제가 라면 국물인데. 아, 나 저거는 안 걸려. 느낌이 좀. 아. 아니 상관 없잖아요. 어차피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니 상관 있어요. 왜요? 이런 식으로 아니다. 아 지금 좀 살짝 아니야. 화났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숙소에서 보이는 모습 하지 마세요. 아니 그거 말고. 어. 그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어. 막 이런 게 지금. 뭐라는 거야? 아니 말을 해 말을. 그러니까 지금 맞게 버렸다가 다시 따랐잖아 지금 만들기 전에 아 이거 만들기 전에 오늘 빵 뜨거워 나 먹지 말고 다른 사람 먹이려고 했는데 아 너무 간 것 같아 자 이건 과감하게 소스는 뿌려줘야 돼 버려야겠다 나도 물 아유 오 맛있는 냄새 나 오 저 냄새 예술입니다 지금 정대현 군 뭐 넣은 거 그냥 아 제가 안 먹었다 아 짜파게티 어 근데 어? 매운 아. 냄새가 너무 나 맛있겠어 나 비슷한데요? 말하지 마세요. 이건 제 레시피니까요. 레시피. 어 좋았어요. 레시피. 어 예. 오 나 비슷한데. 전 고수 준비해 주세요. 고수. 저 말고 고수 아무도 못 먹어요. 난 중수. 왜요? 어 네 탄성이 지금 자. 잠깐만요. 저번 주에도 와 이렇게 해주시더니. 네 좋습니다. 자. 오 큰일 났다. 이게 치즈를 빨리 이게 식기 어? 전에 넣어야 돼. 너 안 해? 아, 혹시 아 저 그런 걸 아니 아니야 전자레인지 돌리면 되잖아. 치즈는 전자레인지 돌려야 돼요. 아,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전 어? 뭐야? 아, 작가님들이 느끼시는 너무 정적이 흘렀어. 네. 이거 아 끈 건가요? 아니면 제가 눌러야 되나요? 어 누르면 돼요? 그냥 하면 된대. 아, 아. 컷에 남겨주시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안 나오길래. 어. 또 먹는 걸 또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야지. 아 저는 뭐 저는 진짜 맛있게 만들겠습니다. 저 맛있게 만들고 있는 자, 건데. 대현 씨 거는 아 근데 이거 먹고 싶은데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거 근데 타이밍 안 맞으면 식잖아. 그래? 이거 빨리 해야죠. 그러니까 야, 어, 야 맛있겠다. 이게 원래 그 그거 있어. 이거 레시피 인터넷에 이렇게. 해서. 그냥 먹으면 진짜 못 먹겠던데? 그리고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전자레인지 돌릴 때는 이거를 꼭 대고 하셔야 돼요. 곰박지 껍데기. 아, 배고픈데? 야, 전자레인지 돌릴 거면 빨리 돌려. 저 지금 돌려야 돼요, 이거.
저는 아무 재료도 안 넣을 건데요. 어, 그 원래 심플 is the best. 저도요. 아, 아 제가 부닭볶음면을 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뭘 하나 넣어야겠다. 아, 그럼 전 옆에 이거를. 이건 생으로 먹어도 맛있나요? 그래, 아니, 너가 넣으면 맛있어요. 내가 안 넣어. 이거 이렇게 걸어둘게요. 저는 굉장히 맵지 않은 그런. 제가 맛을 볼게요. 이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거 안 넣었죠? 이거 종업인 거구나. 아, 나랑 스타일이 다르구만. 먹을래? 아니. 먹을래? 여기 하나 먹어요. 여러분, 아까 누구지? 재현이가 말했듯이. 굉장히 돌리고 있어요? 이름 뭐냐, 이거? 산물. 이거 하실 때 은박지 안 떼시면 이거 그 전자레인지 터져요. 전자레인지 네. 터져요. 다다가도 아 여기 되게 그거 같아요. 이거 아시죠? 여기 피 좀 가가지고 오랜만에 된 나한테 박수 한 번. 네. 멘트에 달려요, 영국이 형. 조금씩 카메라 봐. 어야 재현아 다 됐어. 어 벌써요? 3분이 이렇게 빨라. 내 거 다 됐는데? 제가 다 됐어요. 아 이게 먹는 게 아니야. 여기에다 매운맛을 조금 더 이제 치즈를 넣기 때문에 제가 고추를 살짝 넣을게요. 어, 이상한 냄새가. 아, 저 고추 한 15초만 부탁드릴게요. 오이를 살짝 넣어서 한 1분 30초 정도? 2분? 아, 완벽한 비주얼인데? 자, 여러분, 우리 생방송 중입니다. 아, 예, 여러분, 저희는 지금 나 다 했어. 어떻게 해? 나도 거의 다 했어. 다 했어. 전자레인지 돌려야 되잖아요. 전자레인지 뭐야? 제 거 라면 비주얼이야? 아 이런 거 함부로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야식이 땡기실 수도 있어요. 지금 야식인가요? 짠짠짠. 아 이거 카메라 어디 있어요? 카메라 어디 있지? 그 카메라 어디 있어요? 준홍 씨. 예. 고프로 카메라 없는데? 아, 여기? 지금 드렸어요. 짠짠. 뭐예요? 오야 쏟아진다. 쏟아진다. 아 이게 아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너무 했나? 자 지금 들어간 재료를 설명해 주세요. 이게 예. 이게 일단 오이가 데코레이션이고요. 예. 이제 고추랑 그리고 이제 치즈와 짜파게티 소스랑 부닭볶음면 소스를 섞었어요. 예. 거기에 이제 소세지를 살짝 넣었고요. 예. 그리고 안에 그 또 이 피자 치즈도 살짝 곁들여 놨어요. 아, 예. 이게 딱 면을 들었을 때 그 끈적끈적거림. 아 예. 뭔지 알죠? 유명한 떡볶이 집 같은 느낌. 예. 네, 그래서 그거와 이제 또 위에 있는 치즈랑 같이 오이랑 이렇게 섞었어요. 아 좋네요. 아 군침이 돌아요. 정말 소울 좀 담아주시겠어요? 아 진짜요? 진짜요? 정말 배고프거든요. 어떻게 이거 먹습니까 오늘? 방송이니까? 아, 한 입 정도는. 한 입 정도? 한 입은 먹어야 돼요. 아 저 마음 먹었거든요. 아 근데 한 입은 먹어야 돼요. 아 한 입만 먹. 네 한 입만 먹어요. 아 잘 먹었어. 안녕. 오이 좀 줘봐. 오이요? 네 부닭볶음면을 소개할게요. 오이는 드셔도 되잖아요. 아, 오이 먹게요. 오이 좀 먹어요. 인사해 주세요. 안녕. 영지 형의 불닭볶음면을 소개할게요. 아, 내 거 치즈 굳을 것 같아. 이거야. 영결군. 네? 작품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불닭볶음면 두 다리 날이 생겼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젓가락 대신에 불닭볶음면을 이렇게 먹고요. 그 치즈 녹일 거예요? 아니요. 아, 젓가락이요? 네. 아, 젓가락이라고요? 네. 아, 완성인 거죠, 이거? 완성이에요. 잠깐 완성돼 있었어요. 정말 맛있겠다. 안녕. 안녕. 자, 이제 누구만 완성되면 되는 건가요? 젤로 씨랑 종업 씨랑 요동이 형. 다 됐어요. 어, 다 됐어요? 지금 중국 팬 여러분들이 먹고 싶다고 한글로 지금 올려주시고 계세요. 먹고 싶어요? 아, 엄청난 노력인 거 아시죠? 야, 먹고 싶어요? 불닭볶음면 한글로 와, 정국 와. 와. 야, 이거 완전 치즈 라면이다. 와, 대박이다 이거. 와. 자, 한번 비주얼 보세요. 비주얼부터 보여줘요. 야, 이거 진짜 장난 아니겠는데? 어, 보여줘, 카메라에. 저기. 와, 야, 네. 근데 화면이 좀 맛없게 나온다. 삼각김밥이랑 저기 보세요. 저기에요? 치즈랑
뭐야? 말해요, 말해. 김 들어갔어요. 맛있겠다. 오, 레시피가 뭐라고? 아, 지금 다 완성. 오, 냄새 완성. 재료수 완성되셨나요? 아, 저 돌려야 돼요 또. 아, 또 돌리셔야 돼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돌리면 가위바위보를 할까? 아, 내 거 망했어. 힘차지는 거는요? 저 지금 오고 있어요. 아, 지금 이거를 제비뽑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먼저 레시피를 공개를 하고 제비뽑기를 예. 할까요? 아니면 제비뽑기를 해서 나온 거를 그거를 레시피를 이야기하면서 먹을까요? 그렇게 하는 게 네, 빨리 해야 돼요. 치즈가 굳으면은 맛이 없어요. 이게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자, 일단 네, 스타일리스트 분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흘리셨어요? 옷에 묻었거든요. 아, 안타깝습니다. 예, 울상을 짓고 있네요. 협찬사가 당황하고 있어요. 아, 네. 자, 그러면 용국군부터 이제 네. 레시피를 공개해 주세요. 저희 레시피는 네. 그냥 기본입니다.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아, 예. 기본 라면. 네. 불닭볶음면 그냥 기본. 있는 그대로의 맛을 그렇죠. 보여주겠다. 아, 전 사실 저게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용재군은 그냥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그 불닭볶음면이 이 업체도 얼마나 많은 그런 실험을 해봤겠습니까? 네. 또 이렇게 많은 그런 연구를 하고 이게 진짜 연구 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요. 라면을 만들 때 진짜로. 제게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와. 그래서 그분들이 자, 빨리 합시다. 많은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또 그런 라면이기 예. 때문에 해주세요. 예, 저는 이제 치즈와 냄새 좀 참치를 넣었어요. 찌르는 참치도 없어요? 예. 아, 진짜 미안한데 약간 찌르는 아니야 대신 치즈 그런 말을 쓰지 맙시다. 아, 잠깐만 맡아봐. 효정봐. 아, 그럴 때는 청양고추 두 개만 넣으면 돼요. 아, 치즈 냄새가 그래도 약간 참치 냄새가 아니 여러분 야 굉장히... 확인해 누구 밑에 확인해. 자, 다음 멤버. 네, 대현 씨. 아, 대현 씨 해주셨나요? 전 했어요. 정호 씨. 자, 그러면 네, 저도 했어요. 종업이 도움이 됐어요. 지금 약간 자 그러면 준홍군 있을 때 진짜 지금 제비뽑기 먼저 하시죠. 가위바위보 네. 먼저 할까요? 아 그런데 뭐 가위바위보가 아니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네. 그냥 뽑을까요? 아 됐고 예술이야. 뽑을까요? 네. 뭐 뽑아 될 것 같습니다. 자 뽑으세요. 난 내 거 먹고 싶은데. 나 저도 제 거 먹고 싶어요. 네. 대현 씨. 네. 네. 저도 뽑아보세요. 저 젤루 씨 하나씩이요. 아 이게 이름이 적혀 있나요? 네,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아, 그럼 네, 용국부터 자 일단 이것도 네. 치울까요? 아니 치우고 할까요? 네, 치우는 게 깔끔하게 이거 라면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아, 네 부탁드릴게요. 젓가락은 네. 가져가세요. 아 네 그러네요. 젓가락 여기 있는데 저. 지금 젤로시 것도 완성됐고요. 오 지금 중국 에미로 보고 계시는 분이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자. 1회 추가 방송 이제 곧 뭐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자, 10만 명 남았나요? 아니죠. 30만 명 남았어요. 두 배하고도 반이 남았습니다. 가능한 건가요? 모르죠, 저야. 근데 이게 또 실패해도 사실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실패하는 게. 50만 명이 쉬운 숫자가 네. 아닙니다. 그럼요. 자, 그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준홍군 되셨습니까? 저는 한 1분만 더 쉬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아, 일단 다 됐어요. 되게 네, 다 됐어요. 아, 그러면 예. 먼저 용국부터 네. 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젤로입니다. 아. 벌칙이네요. 저는 이거 편의점에서 제가 자주 먹던 스타일로 했거든요. 아, 그럼 용국이 형이 젤로식 걸 먹는 건가요? 네, 네, 네. 아, 힘찬 씨는요? 저는 날 걸? 저입니다. 나도 날 걸. 잘 됐다. 아, 나도 날 걸 좋겠다. 제가 불닭볶이 먹으면 생으로 절대 못 먹거든요. 자, 저는 근데 용국이 형 걸렸어요. 맞아. 내 거 보지 마라. 못 먹는데. 내 거 보지 마라. 나야? 아, 내 거 뽑지 말라고. 자, 영재 씨는요. 나다. 나다. 내 거 맛있어. 내 거 맛있다고. 아, 자, 그럼 자동적으로. 저는 종호 형입니다. 네, 종호 형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서로 바꿉시다. 아, 내 게 짱인데. 대현이 거 냄새 엄청 매워. 뽀뽀할 수도 있어요. 야, 청양고추 좀 넣었네? 아, 이거 지금 뭐야, 이게? 약간 치즈가 많이 들어갔어. 이게 뭐니? 이거 젓가락으로 써도 되겠다. 야, 젓가락이야? 이거? 그렇게 먹은 거야. 죄송한데 라면 이거 안 섞이는 거야? 이거 그냥 불러보내야 되네. 아, 안 나오는 건가요, 이거? 오케이. 자, 그러면 한 사람씩
시식을 해볼까요? 진짜 별로. 나온다. 잠깐만 시식한 순서대로 이걸로 찍는 게